아이고 마네도 왕이에요 왕. 무슨 왕이요? 잔소리 왕. 왕이라 하지 말고 제주도 말로 왕할망. 나를 따르라. 이 집의 왕할망 74세 김춘자 할머니, 65세 막내가 된 진기순 할머니, 그리고 2인자 강복성 할머니와 소녀 감성 문영자 할머니가 이 집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손님들의 줄임배는 물론 헛헛한 속까지도 두둑하게 채워주는데요. 저 할머니들이 영 맛을 없게 해요. 저 할머니들이 좋아가지고 농담도 가끔 해요. 할머니들이 이쁘셔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 이쁜데 우리 집사람 우리 할머니보다 이쁠까요? 우리 할머니가 더 이쁘지. 다만하셨어요? 고향 떠나온 외롭고 쓸쓸한 이의 마음도 따뜻하게 보듬어 준답니다. 아, 외국인이 이 옆에 살면서 하루에 두 번씩 와서 밥을 먹었어. 자기 고향에 가게 되니까 네 사다 주고 갔어. 고우시네. 손님들만 찾아준다면야 몸이 고단한 것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덧 몸에는 군데군데 영광의 상처들이 자리 잡았는데요. 나손 이쁜 손다 찢어가네. 이거 봐 이거. 이거 다 튄 거야 이거. 이거 튄 거. 튀어서. 디어도 이쁜 손이에요? 반대로. 잠깐만 삼칠 일 알아들어야지. 반대. 재료 본연의 빛깔을 살려 정갈하게 담아낸 뒤 참기름과 들깨, 김가루로 고소함을 더해주고 나면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이 집의 삼천원 비빔밥이 완성! 아우 맛있겠다! 녀석을 마주한 손님들 오리미어져라 밀어넣는데요. 담백한 채소와 매콤하고 고소한 밥알들이 조화로운 맛을 냅니다. 혼디 먹게 맛이. 혼디 먹게. 혼디 먹게. 혼디 먹게 맛이. 그게 뭔 말이에요? 같이 먹자. 같이 먹자고. 같이 먹자. 아, 같이 먹자고. 네. 네. 옛날식 맛 있죠. 네? 어렸을 때 먹었던 맛. 할머니 손맛.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이 집에 또 다른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오, 만두다. 통통한 배 내보이자마자 달걀 탁 하고 풀어 사이좋게 나눴는데요. 한바탕 끓여내면 3천원 만둣국이 완성. 만두 크네요. 만두소 가득 품은 오동통한 자태에 입이 먼저 반응하고 담백한 국물에 숟가락이 나가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하는 맛. 근데 만약에 맛이 없는데 저렴하게만 오지 않는데 맛이 있으면서 이제 가격도 너무 부담되지 않으니까 제주도에 이런 식당은 아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푸근한 맛과 정이 담긴 살맛 나는 맛집이 있어 모두가 행복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가격도 안 올리고 이제 열심히 살고 싶어요. 재미고 80평생 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 이대로? 네, 이대로 밥쟁이. 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만드는 그 음식에는 따뜻한 마음, 푸근한 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친 일상까지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할머님들의 평균 나이가 무려 69세입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모습 보셨잖아요. 네. 정말 제2의 인생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 응원합니다. 네, 제주도 할머니 손맛 버금가는 손맛 우리만 로드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바다의 선물 해조류인데요. 향긋한 바다향이 많이 퍼지고 싱싱한 해조류 맛보러 신안으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국 탐방도고 특별한 우리 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맛 로드. 오늘의 음식은 바다의 기운을 가득 품은 신안 해조류. 바다가 선사는 풍성한 재료와 함께 하이도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건강밥상을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목팡에서 출발해 바람과 함께 2시간가량 백길을 따라다니면 올 수 있는 하이도.
매년 이맘때쯤면 신한 앞바다는 이곳 섬 사람들에게서 귀중한 보물 창고로 바뀌는데요.